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맨 트레이닝 황성입니다. 이제부터 나갈 근육들은 손바닥 안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근육들이고요.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게 중요할까? 이런 근육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인체에서 중요하지 않은 근육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시작점과 정지점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육이 아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 관절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이 근육이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를 하시는 거지 시작점과 정지점을 무조건 외우시는 거는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남으시면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외우고 다니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그랬거든요. 이 근육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데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해 되게 뽐내기를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대 그냥 꿀밤 쥐어받고 싶죠. 뭘 얼마나 공부했다고 지가. 근데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고개를 밑으로 쳐받고 다닙니다. 제가 얼만큼 하찮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다닙니다. 장난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시작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작은 근육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손에는 이런 근육들이 있고 이런 모양들의 어떤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손이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큰 그림들을 선생님들이 그리면서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근육. 자, 어퍼너스 폴리시스. 엄지 맞선근이라고 표현하고 무지 대립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퍼너스가 뭐죠, 선생님들? 손의 기능 중에 하나죠. 즉 맞섬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용어로는 저희가 대립이라고 표현해요. 대립. 그래서 폴리시스가 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지. 그래서 신용어로 표현하면 엄지 맞섬근이 되고 구용어로는 무지. 엄지가 한자로는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무지 대립근이 됩니다. 먼저 시작점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요. 굽힘근 지지띠, 굵은 지대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큰마름뼈 결절, 대능형근 결절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붙는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손오리뼈에 붙게 됩니다. 손오리뼈 중요세도 어디예요? 여기가 헤드, 머리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영향을 주는 관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관절 있죠. 손목 손오리 관절, 카포 메타카팔 조인트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섬. 그래서 손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카포 메타카팔이면 어디예요, 선생님들? 여기 아니에요, 선생님들. 여기 아니고 여기죠, 여기. 이 관절, 여기. 이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여기 아니에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손가락뼈죠, 손가락뼈. 손가락뼈 근위부, 그러니까 몸쪽, 어디예요? 먼 쪽. 이건 손가락뼈입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메타카팔입니다. 그래서 손목, 손오리 관절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지 맞선근이 형성이 되고요. 뒤에서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3차원적으로 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근육과 같이 선생님들이 또 보셔야 되는 근육이 바로 요겁니다. 자,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브리비스. 이미 이름에서 나와 있죠? 선생님들, 엄지는 안장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섬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손가락들과 플렉션, 이스텐션, 에이비덕션 이게 달라요. 나머지 네 손가락들은 요게 뭐예요, 선생님들? 요게? 플렉션이죠. 요건 뭐예요? 익스텐션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에비덕션이죠. 반대로 모으는 거는 어덕션입니다. 근데 엄지는 달라요, 선생님들. 자, 4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엄지에 있어서 플렉션이고요. 자, 5자 만들어 보세요. 5자. 이게 엄지에 있어서 익스텐션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엄지로 니은자 만들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에비덕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1자 만들어 보세요. 요게 어덕션이에요. 다시 4자는 플렉션, 5자는 익스텐션, 니은자는 뭐예요? 에비덕션. 그다음에 1자는 어덕션입니다. 헷갈려하지 마세요. 이게 좀 처음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호시탐탐 할 때처럼 비율을 들어서 외우면 좋습니다. 선생님들 4달러 아세요? 4달러? 옛날에 그 야인시대라고 해서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김두한이 4달러 아니면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달러 정도면 그 정도면 되게 플렉스한 어떤 가격입니다. 본인들 생각했을 땐 플렉스. 그러니까 플렉스가 뭐 지르다는 뜻이긴 하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4달러면. 그 시대에서. 플렉션. 그 정도의 플렉스. 4달러면 플렉스잖아요. 그래서 플렉션. 알아서 외우세요. 저는 그렇게 좀 외웠어요. 그 다음에 5면 뭐예요, 선생님들? 4달러 아니면 안 하겠죠. 그쵸? 그래서 X란 말이에요. 4달러면 안 한다고. 그럼 안 한다고. 그래서 4달러 정도면 플렉스니까 플렉션. 그 이하는 어때요? X죠, X. 응. X니까 익스텐션. 플렉스, 익스텐션. 응. 그 다음에 요건 쉬워요, 요건. 지금 엄지 뛰는 거 이거 좀 신기능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엄지 뛰는 건데 뭐야 이거?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어쨌든 에비덕션이랑 어덕션 어떻게 외우냐면 선생님들 요거는 이제 미국 영화를 보셔야 돼요. 군대 영화 보시면 갑자기 이제 훈련장이나 뭐 이럴 때 훈련소나 이럴 때 그 조교가 어텐션 이러거든요. 한글말로 하면 차렷입니다. 차렷. 차렷 뭐 이런 겁니다. 주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딱 차렷하거든요. 자, 이렇게 있다가 자, 차렷. 어텐션이죠. 이렇게.
어덕션 이렇게 어덕션 알아서 외우세요. 전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애비덕션이니까 이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선생님들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항상 비유를 하거나 음유를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애비덕션이니까 뭐예요? 폴리시스, 엄지수서 애비덕션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시작점을 보게 되면 얘도 굽힘근 지지띠, 그 다음에 큰마를뼈, 손배뼈 결절입니다. 자, 그래서 대뇌경골과 주상근 결절.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시작해서 정지점을 보게 되면 얘는 어디예요? 몸쪽 손가락뼈죠. 몸쪽 손가락뼈. 그러면은 저희 어느 관절이 움직여요? 아까 저희가 맞섬근은 손목, 손허리 관절만 움직였다면 지금은 어디로 움직여요? 손, 허리, 손가락 관절.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움직인다고요, 여기.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기도 움직여주고 여기도 얘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벌림 시켜주는 거예요. 벌림.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첨언으로 드리면 굽힘근 지지띠 있죠? 요거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또 볼 거예요. 자, 굽힘근 요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플렉서 머슬들이 손목 굽히는 근육들의 힘줄이 다 여기 지나갑니다. 손목을 굽히게 되면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이 힘줄들이 팡 튀어나오겠죠. 그거를 막아주는 것이 굽힘근 지지띠입니다. 얘들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요. 스티커 같은 거예요. 스티커. 거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근육은 뭐예요, 선생님들?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즉 엄지 모음근입니다. 그래서 무지 내전근이라고 하고요. 자, 시작점을 살펴보게 되면 알머리뼈와 두 번째, 세 번째 손오리뼈에 시작해서 얘도 어디부터요? 엄지 몸쪽 손가락뼈에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렷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차렷도 만들긴 하겠지만 지금 어때요? 가운데에 시작해서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음작용도 아마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육의 섬유 방향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목 손오리 관절도 얘가 차렷하게 모음하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손, 허리, 손가락 관절도 이렇게 차렷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양새를 봤었을 때 엄지가 이런 식으로 맞섬 형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준다라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엄지 위주로 했었죠. 자, 지금 할 거는 새끼입니다, 새끼. 그래서 어퍼넌스, 디지타이, 미니마이 혹은 디지티, 미니미라고 하기도 해요. 새끼가 이렇게 손바닥을 건너가는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점을 살펴보게 되면 갈고리뼈 고리, 그 다음에 굽힘근 지지띠, 똑같이 이제 굽힘근 지지띠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지점, 붙는 부분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몸쪽 손오리뼈 몸통입니다. 몸통. 몸통에서 헤드 쪽이겠죠. 그래서 여기죠, 여기. 여기 아니에요. 이건 손가락뼈입니다. 손오리뼈 몸통. 여기에 붙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가운데에서 머리 쪽 부분.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요거, 요게 이렇게 맞섬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요 부분 있죠.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맞섬 형태를 만들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근육은 에이비덕터 디지티 미니미, 디지타이 미니마이라고 하기도 해요. 새끼 벌림근입니다. 소지 외전근이라고 하고 시작점을 보게 되면 콩알뼈 그리고 굽힘근 디지티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얘는 다섯 번째 손가락뼈예요. 손가락뼈는 어디서 힘들? 여기죠. 여기, 여기. 손가락뼈 바닥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손허리 손가락 관절을 이렇게 벌림시켜주는 그래서 선생님들 손가락 지금 여기 사이드 쪽에 대보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아니면 콩알뼈 쪽 근처에다 대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근육이 하나 툭툭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플렉서 디지타이 미니마이 브리비스 짧은 새끼 굽힘근입니다. 단소지 굵은이고 시작점을 보게 되면 갈고리뼈 고리에서 그리고 굽힘근 지지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얘도 다섯 번째 몸쪽 손가락뼈 바닥에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세요,들?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크게 넓게 한번 잡아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플렉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툭툭 하고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짧은 새끼 굽힘근이 수축하는 형태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근육들, 새끼 근육들과 엄지 근육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저희가 이 근육들을 얘기했을 때 엄지 두덩, 새끼 두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이포테나 혹은 테나 에미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이포테나면 뭐예요, 선생님들? 하이포테나? 이 TH 발음 잘해야 돼요. 하이포테나는 뭐예요? 새끼 두덩입니다. 그냥 테나는 뭐예요, 선생님들? 엄지입니다. 하이포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표현하고 그냥 테나는 엄지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엄지 두덩, 즉 테나 에미넌스를 이루는 근육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를 살펴보게 되면 어덕터 폴리시스, 그 다음에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그 다음에 어퍼너스 폴리시스 이 크게 세 가지 근육들로 이루어져요. 근데 어덕터 폴리시스는 자 지금 이거 설명을 제가 아까 안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 보게 되면 대흉근처럼 생겼죠. 이렇게 수평 섬유로 이루어진 파이버가 있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루어진 파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파이버, 섬유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육들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상식으로. 그 다음에 새끼 두동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자, 플렉서 디지타이 미니마이 브리비스, 그 다음에 에이비덕터 디지타이 미니마이, 그 다음에 오퍼너스 디지타이 미니마이 이렇게 세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근육들이 뭘 이룬다? 새끼 두동을 이룬다.
선생님들 근데 하나의 이건 팁인데 선생님들 회원분들 한번 오늘 해보세요. 오늘 손가락 한번 보세요. 손바닥을 보시고 이 새끼두덩과 엄지두덩 있죠? 새끼두덩, 엄지두덩이죠? 엄지두덩, 새끼두덩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 한번 만져보시냐면 어깨 안 좋은 분들 있죠? 어깨 안 좋은 분들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머슬톤이 없어요. 머슬톤이 없어요. 근육 긴장도 없고 그냥 말랑말랑해요. 아니면 솜주먹 같아. 솜주먹. 푹신푹신하거나. 엄지두덩과 새끼두덩을 이루는 근육들은 각자의 기능들이 있겠지만 즉 플렉션을 만들거나 에비덕션 이런 식으로 작용을 만드는 각자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펑션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주먹을 쥐거나 맞섭을 만드는 펑션입니다.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평가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어깨 안 좋은 분들이 이런 맞섭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저희가 굳이 이런 가동검이나 이런 거 평가하지 않고도 악수를 하거나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손을 팔페이션에서 만져봄으로써 아, 이 사람 어깨 펑션이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근육들과 다른 근육들도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이거는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배우는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엄지두덩과 새끼두덩이 이런 연결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가능성만 이렇게 열어두시는 거예요. 열어두시고 나중에 한번 좀더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항상 끈은 잡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안녕!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끈은 연결해주세요. 어디 묶어놓고 가세요. 이런 과정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응용해박이나 ANT 온라인 과정에서 제가 어쨌든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좀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끈을 묶어두고 가세요. 굳이 그거 안 들으셔도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내거안 들어도 돼. 그냥 공부만 하세요. 제발. 뭐 찾아보거나 구글링을 하거나. 구글링에도 안 나올걸요? 장난이고. 아, 근데 진짜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하이포세나, 그리고 세나 이미너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거 되게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선생님들. 자, 다음 근육은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롱거스입니다. 자, 아까 짧은 엄지 벌린 근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긴 엄지 벌린 근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벌려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시작점을 보게 되면, 그냥 좌뼈와 노뼈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뒤쪽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는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손오리뼈 바닥. 자, 여기서 중속골 바닥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자, 이번에는 손가락 터치하지 마시고요. 엄지 쪽, 이렇게 손등 보세요, 손등.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러면서 손등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움직이는 텐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텐던. 이게 바로 긴 엄지 벌린 근입니다.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텐던 하나 큰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 말고 아래쪽에서. 그게 바로 긴 엄지 벌린 근입니다. 자, 그래서 움직임 보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이 손목 손오리 관절. 이 손가락이 아니라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 말고 여기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근육은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거스입니다. 익스텐서니까 어디부터요? 등 쪽에 붙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를 X, X죠, X. 4달러 아래는 안 된다고. 손가락을 좀더 뒤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거스. 긴 엄지 평근, 장무지 신전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보이나? 여기 팀, 요거 있죠, 요게 장무지 신전근, 긴 엄지 평근입니다. 시작점을 보게 되면 좌뼈 뒤쪽 면과 뼈 사이마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정지점을 보게 되면 얘는 엄지 먼 쪽 손가락뼈, 손가락뼈예요. 선생님들 조금 더 길죠, 지금 좀더 멀리 뻗어 있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붙어 있다고, 얘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움직임 보게 되면 지나가는 관절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움직일 수 있고, 여기도 움직일 수 있고, 여기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셨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긴 엄지 평근이 있고 다음 근육으로는 저희가 익스텐스 폴리시스 브리비스. 긴게 있으면 짧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얘는 노뼈 뒤쪽 면, 뼈 사이막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붙는다? 엄지 손가락 몸쪽 손가락뼈. 긴 엄지 평근이 여기 붙어 있었다면 짧은 엄지 평근은 여기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움직이고 여기 움직이고 똑같이 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세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근육들. 지금 제가 이세 가지 근육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그 근육들이 바로 요거를 이루는 겁니다. 요 근육들. 해부학적 코어 담백갑이라고 하고 아나토미컬 스노프박스 혹은 줄여서 그냥 스노프박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자, 보게 되면 자, 아까 이렇게 신전했었을 때 익스텐션 했었을 때 이렇게 익스텐션 했었을 때 지금 길게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거.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요거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거스. 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짧은 거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짧은 거. 여기 짧은 거. 발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 요거.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 긴 게 이거고, 짧은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에이비덕트 폴리시스 롱거스는 바로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익스텐스 폴리시스 브리비스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 돼요. 긴게 이렇게 가장 쉽게 튀어나온 게 롱거스고요. 익스텐스 폴리시스 롱거스고, 그 아래쪽에 삼각형을 만드는, 이 아래 변이죠, 아래 변. 아래 변이 뭐예요? 짧은 겁니다, 짧은 건.
그 짧은 거 엄지 짧은 엄지 평근 바로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요거죠. 에이비도터 폴리시스.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자, 긴 거, 짧은 거, 얘는 벌리는 거. 아셨죠?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긴 거랑 짧은 건 찾기 쉬울 건데 아마 긴 엄지 벌림근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텐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편 만들어 보시고 짧은 거 밑에 살짝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 두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그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뭐예요? 긴 엄지 벌림근입니다. 이거를 스너프 박스라고 표현을 해요. 스너프 박스. 보면 선생님들 쫙 이렇게 엄지를 펴보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공간에서 왜 얘네가 코 단백감이라 했냐면 제가 그 옛날에 학부 시절 때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여기다 이제 코케인 같은 거 마약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바닥에다 이렇게 하는 건 요새 영화 트렌드인 것 같고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했대요. 근데 하지 마세요. 요새 마약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미친놈들입니다. 이건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 그런 정치적인 건 말씀 안 드릴 거고 아니 이게 미친놈들이 왜 마약을 하고 난리지? 하지 마세요. 아예 애초부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건 도파민 이 시스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도파민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 버려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보상 중추 시스템을 다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럼 이 한번 했을 때도 다 망가져요. 안 먹혀요. 보상 인체에서 보상 시스템이 안 먹힌다고요. 내가 뭘 하면 뭘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 내가 뭘 하고 나서 그 결과값들 있죠. 이게 다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뭐 여기 있는 내 펜을 잡으려고 했어. 펜 잡았죠. 그럼 내가 이 동작에 있어서 결과값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보상인 거예요. 이거에 따른 결과값에 따른 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적은 행동이었죠. 물론 미미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다 안 먹혀요. 선생님들. 한 번만 해도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만 해도 이런 게 안 먹힌다고요. 암페타민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대마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대마는 담배보다 중독성이 뭐 이제 안 뭐 심하지 않아서 대마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물론 암페타민이나 이런 것들보다 좀 덜하긴 하겠지만 똑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책이나 읽어. 책이나 읽고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이 성취감 이것도 도파민이란 말이야. 도파민. 하여튼 안 좋은 겁니다. 선생님들.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좀 열을 받았던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너프 박스라는 그런 어원이 그런 새에서 나오게 됐고요. 이게 또 다 그 배 사람들에서 좀 나왔다는 그 배 타는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또 나왔다는 이런 어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 코 담뱃값 이 네모 공간에서 뭐가 지나가게 되냐면 레디럴 알테리 요동맥 노동맥이 지나가게 돼요. 노동맥 한 구용으로는 요동맥 요골동맥 신용으로는 노동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너프박스가 지나가게 되고요. 여길 통해서 펄스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동맥 뛰는 것들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근육은 플렉서 폴리시스 롱거스 긴엄지 굽힌근 장무지 굵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시작점을 보게 되면 노뼈 앞쪽 뼈 사이에서 시작해서 엄지 먼쪽 손가락뼈 자 여기죠 여기 똑같아요. 아까 긴 엄지 평근이랑 똑같습니다. 얘는 똑같이 여기 앞에 붙게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관절을 다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는 게 있으면 짧은 게 있겠죠. 얘도 똑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얕은 부분 깊은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요게 뭐예요 선생님들? 요게 깊은 부분 요게 얕은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게 두 가지 섬유로 나눠져서 지금 어디부터요? 몸쪽 손가락뼈 바닥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관절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럼브리칼. 이거 중요합니다. 선생님. 벌레근. 충양근이라고 해요. 얘는 말 그대로 벌레처럼 기생을 한 거예요. 기생충처럼. 기생충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벌레근이라고 한 겁니다. 깊은 손가락 굽힌근 힘줄에 얘가 기생을 해요. 그래서 뼈에 붙는 게 아니라 힘줄에 붙습니다. 그래서 등쪽 펌 널 힘줄에 붙어요. 근막에 붙어요. 근막. 물론 지금 여기 어플리케이션 보면 이렇게 뼈에 붙는 걸로 나와 있지만 뼈에도 붙고 근막에도 붙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좀 넓게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이거 어렵죠, 선생님들. 짜증나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요거 생각한다고. 요거 만들어요, 요거. 무슨 말이냐면 충양근은 이렇게 기역자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자. 그래서 여기 관절, 너클 관절은 이렇게 굽히고요. 나머지 손가락 관절 있죠. 얘를 이렇게 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벌레근은 요 기능을 한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근육이에요, 선생님들. 중요한 근육.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건 할 건데 지금 말씀 못 드린 이유는 다른 관절이랑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연결성이 좀 있어서 너무 좀 복잡해요. 뭐 신경학적인 연결도 있고 그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래서 이러고 기억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억자 만든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자 만든다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된다. 딱 좋네. 리듬 음률이 맞춰지네요. 어쨌든 자 그다음에 뼈 사이근도 엄청 중요합니다. 뼈 사이근
판말 쪽, 손바닥 쪽 뼈사이근이 있고 손등 쪽 뼈사이근이 있어요. 손바닥 쪽 뼈사이근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오리뼈 바닥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뼈 바닥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쪽 편 너림줄에도 붙게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가운데 손가락 기준으로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뼈가 이렇게 모이는 작용을, 손가락을 모아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모음을 한다, 내전을 한다. 이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손바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 또 맞섬 혹은 그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리고 손등 쪽 뼈 사이근은 손어리뼈 바닥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몸쪽 손가락뼈, 등쪽 펼 너림줄에 붙게 됩니다. 얘는 반대로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벌리고 모으는 기능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뭐가? 이 뼈 사이근들이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악력 다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악력, 그립, 이거를 알아둘 땐 나머지 맞섬 기능도 중요하지만 손가락을 벌리거나 모아주는 기능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잡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잡아요, 선생님들? 아니죠. 뭐 어떻게 해요? 손가락 벌린 다음에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 뭐가 쓰이는 거예요? 손등 쪽 뼈 사이근이 쓰이면서 모을 땐, 잡을 땐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이렇게 잡지 않죠. 물론 큰 걸 잡을 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잡지 않아요. 손가락 모아서 잡는다고요. 그래서 악력이랑 꼭 선생님들이 이 뼈 사이근들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뭐예요, 선생님들? 어덕터 폴리시스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게 사선 섬유, 요게 수평 섬유, 호리젠탈 파이버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일단 뭐 그냥 그렇게 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쵸?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 때 이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엄지를 모음시켜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근육이죠. 그 다음에 요거 뭐죠? Abductor pollicis brevis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조금 더 옆으로 빠져있죠. Opponens. 엄지? 맞섬근이죠. 엄지 맞섬근. 그럼 새끼 맞섬근도 한번 볼게요. 여기 살짝 파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있죠. 어퍼너스. 그다음에 가장 가 쪽에 있는 게 에이비덕터 지타이 미니마이죠. 이렇게 콩알뼈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플렉서 지타이 미니마이. 이렇게 소지 두덩, 소지 두덩이란다. 새끼 두덩을 이루는 이렇게 근육들이 세 가지가 있고요. 엄지 두덩을 이루는 근육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다음 근육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근육들은 스넘프 박스를, 즉 해부학적 코너백 값을 이루는 근육들입니다. 자, 가장 겉에 있는 게 뭐예요?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거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손가락 끝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엄지손가락 끝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뭐예요? 선생님들, 요거죠. 짧은 엄지 편근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또 안쪽에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에비더터 폴리시스 롱거스. 긴 엄지 벌링근입니다. 그래서 자, 동맥을 하나 좀 추가해볼까요? 이렇게 일단. 자, 어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공간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지금 이게 뭐예요? 노동맥. 노동맥. 이렇게 그냥 안 쓸게요. 노동맥입니다. 노동맥. 저희가 여기를 통해서 펄스를 측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쪽에서 좀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해당 근육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넘프 박스는 선생님들이 운동을 지도하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다음 근육들입니다. 자, 요거는 플렉서 폴리시스 롱거스고요. 얘도 앞에 있는 거죠. 아까 익스텐스 폴리시스 롱거스가 있었으면 플렉서도 있겠죠. 그래서 긴 엄지 굽힌근 있고, 자, 요거는 플렉서 지지토론 프로폰더스. 깊은 손가락 굽힌근이죠. 아까 럼브리칼은 어디 기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근육에 기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럼브리칼이 지금 여기에 힘줄과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예요? 얘 근육 쓰일 때, 이 근육 쓰일 때 얘도 영향이 간다고요. 반대로 이 벌레근이 쓰일 때 얘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얘가 단독으로 쓰이진 않거든요. 얘가 더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손가락 굽힐 때 자연스럽게 이 손, 이 바닥 내에 어떤 스테빌리티를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이 기생근, 기생근이란다. 벌레근입니다, 벌레근. 자,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근육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근육들은 뼈 사이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손바닥 쪽부터 좀 살펴볼게요. 좀 겹쳐있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것들. 요게 바로 뭐예요? 손바닥 쪽 뼈 사이글입니다. 손가락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등 쪽을 보게 되면, 자, 얘는 뭐예요? 손가락을 벌려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보면 손바닥 이렇게 막 움직여 보잖아요.
여기 엄청 뻑뻑해요. 평상시에 잘 풀어주거나 손바닥들이나 이런 걸 잘 풀어주시는 분들은 여기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잘 이렇게 손가락들이 이렇게 잘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잘 모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모아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클라이밍 하시고 잘 이완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잘 안 풀고 하시는 분들. 여기 엄청 딱딱해요. 그래서 이 얘네 뼈들이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근육들 톤이 너무 높아서.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이런 부분들 잘 풀어줘야겠죠. 잘 이완도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손가락 근육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다음에는 스파인을 들어가긴 할 건데 스파인 솔직히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왜냐면 첫 번째로 이제 스파인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야, 어렵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스파인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스파인 할지 아니면 그냥 바로 힙이나 이런 데 들어갈지 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스파인 이거 처음에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냐면 뭐 흉추 각도 몇 도 뭐 경추 각도 몇 도 움직임 요추 각도 몇 도 움직임 처음에 이렇게 다 배우시거든요. 물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다 맞죠. 맞는데 저는 처음에도 저 그렇게 배웠고요. 이게 뭐야 이거 깜짝이야. 그렇게 배우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내가 배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배웠으니까 배우고 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제 뭐 지식으로 유용하게 쓰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흉추 각도 몇 도 움직이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그런 거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네, 고생들 하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거 좀 남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